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21일 시장에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1일 시장이 오전장과 또 오후장 분위기가 상당 부분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는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수요일 또 하루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빨리 지나갔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눈에 들어왔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잘 버텨주면서 한 주가 마감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지수도 예상외로 저는 좀 강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에 좀 시장이 빠지면서 조금 울적한 기분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종목군들이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지수에 대한 하반 경직성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절대 시장을 나쁘게 보지는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하나는 잘 나가는 명품주, 기술주보다 좋다라는 내용의 내용과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하향, 목표가를 하향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하는 뉴스가 먼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코스피가 0.19% 소폭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57%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128원을 가리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다시 한번 더 원화 강세 기조로 나타나면서 원화 강세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약세 부분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 다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환율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만 했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이런 관망에 대한 심리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 그 상방에 대한 돌파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종목별 양상이 두드러지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기아,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위와 한국조선해양까지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기술주, 경기 민감에 대한 부분 지금 유동성에 대한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붙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원익 IPS, SM, YG 엔터테인먼트, 뭐 제넥신 순으로 매수가 유입됐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게임주가 좀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컨텐츠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엔터주들이 또 전일이 또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보면 일단 자동차 업종, 이번에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었고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기아, 아모리퍼시픽, 현대모비스, SKI 테크놀로지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YG엔터, 그리고 SM, JYP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엔터주 3인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금 포드사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방문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일정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일부터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시세는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약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반등만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방향성 자체가 쉽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아마존,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나스닥 기술주들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명품주가 기술주를 이긴다. 그래서 유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4월 21일, 4월 27일 우리가 명품주를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특집 방송을 한번 했었었는데, 이 사실 이제 명품주, 우리가 이 명품주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혁신이라든지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의 편의성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답을 많이들 찾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기술주들이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조정폭도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이 루비통,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구찌, 구찌는 직접적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회사가 이제 키링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주가를 보더라도, 참, 이, 우리가 명품주를 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루비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 최근에 오르는 모습들이 뭐 거의 뭐 급등하는 차트로 꾸준하게, 야, 이게 정말,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찾아보면서 봤던 것이,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추세 상승을 보면 삼성전자도 저렇게 못 움직여요. 심지어 SK하이닉스도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루비통, 뭐 구찌 같은 이런 명품주들이 움직임을 보면, 야, 어떻게 추세가 저렇게 강하게 갈수 있지?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루이통이 여기 300달러가 내려왔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시점이었거든요. 야,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붙이는데 이 반등이 이렇게 이 각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또 400에서 지금 718까지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뭐 뽑아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명품주들이 현재 신고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 이게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인데요. 그만큼 이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보복 소비가 이런 명품에 대해서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그 우려감에 대해서 지금 기술주들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런 명품주들은 그런 영향 자체를 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가장 큰 고객이라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인들이었죠. 그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또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명품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뭐 백화점의 유동인구가 상당 부분 주말에는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루비통이나 구찌에 대한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좋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버버리하고 이제 몽클레어에 대한 주가 추인데, 자, 버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 영국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코로나에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오는 것은 거의 뭐 V자 반등에 가깝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 두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신고가를 가거든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신고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몽클레르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데,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신고가를 좀 이어가면서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명품주들이 쉬지 않고 가는 그 5달, 오늘도 달린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BMW, 그리고 다임러, 그리고 벤츠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 BMW라든지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직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이 BMW라든지 벤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추이 자체가 다른 여타의 명품주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최근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차량용 반도체만 좀 해결이 된다면 충분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이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선망이 좀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이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플,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실제로 실속 있게 올랐던 것도 또 한편에서는 유럽 쪽에는 명품주가 상당히 실속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명품주, 미국은 기술주, 이런 양대 축들이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유럽의 이런 명품주들은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바로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소식이었는데, 저는 한 번씩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한번 뭐랄까 이제 막 갑자기 뭐 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번씩 막 우라통이 좀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참 5월달 초까지만 이제 들었으더라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평소 때부터 이제 꾸준히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권적의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매집돼 있고 이제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매매를 해오거든요.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상당히 좋은 말들을 많이 뱉었었어요. 와, 이게 더 갈 수 있고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밸류적인 부분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그런 밸류적인 부분 자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올라올 때는 PR 밴드를 매겼다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 PR 밴드 자체가 뭐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또는 제조업 지수에 맞춰가지고 멀티플을 바꿔서 매기든, 이런 방향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 불현듯 목표가 하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물론 그 애널리스트가 했던 건 아니겠지만, 너무한다. 그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개인 투자자를 몰아놓고, 상승한다. 갈 거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돼가지고, 야, 목표가를 참, 저렇게 낮추면, 참, 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냉정하게 또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 기업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새벽에 먼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키뱅크라는 곳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계 3대 지금 D램 반도체에 대해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세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회원분들하고 아침 시황을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하향 나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적인 하향이 나왔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잠깐 쉬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 의견 하향이 됐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간다? 그것은 뭐 스마트폰 호황이 괜찮아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컸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업황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SK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의 하향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하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향 레포트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런 투자 의견 하향이 왜 나왔느냐는 거죠. 왜 이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느냐. 지금 이 레포트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증권사에 나왔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도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을 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96,000원에서 92,000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고, SK하이닉스가 19만원에서 165,000원대로 하향이 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뭐 지금 나머지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부가적인 부분에서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이유가 되지 않고, 크게 보면 밸류 낮췄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부터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중에 풀렸던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든댔죠. 그러나 테이퍼링이 발생을 할 것을 감안해서 주가를 낮추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지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왼쪽은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 그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하고 SK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인데, 자, 항상 이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할 때 SK이닉스에 대한 배수도 하락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SK이닉스에 대한 배수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글로벌적인 유동성이 풍부할 때마다 삼성전자에 대한 멀티플 배수를 높게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동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배수도 낮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낮게 잡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할 때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대체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다시 한 번 더 늘려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아니 그래도 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하겠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나스닥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좋은 모습, 상승하는 모습들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는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하락을 하면 그 하락폭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동성에 상당한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주포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상당히 높습니다.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풍부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수급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현재는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목표가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항상 높게 잡습니다. 항상 높게 잡아요.
근데 그런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것은 주가가 조금 더 조정 양상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얼마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요. 물론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빠지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측면에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종목군들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0선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인텔을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낙폭이 상당히 컸죠. 지금 68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3달러까지 내려왔었으니까요. 자, 이런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조정폭이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하게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모습인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반도체도 주요 의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과 그리고 이제 투신에 대한 매수 유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에서 뭐 제 예상이 틀려 가지고 곧장 상승하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요.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사면 손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길게 보려고 사는 거지 짧게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내가 이 종목군들을 길게 보고 나중에 내가 퇴직연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고자 하면 또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을 사고자 했을 때 선택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가격은 저는 비싸다고 봐요. 그러면 그 가격은 최소 우리가 이 7만원에 한 7만 5천원 밴드까지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가격대가 한번 내려온다면 저는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예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할 것 같으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는데 지금 사가지고 빠질 때 더 사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높은 가격 먼저 사고 밑에서 사는 거하고 처음부터 밑에서 잡아서 가는 거하고는 이 마인드 투자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가격대까지 한번 와줘야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메리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글로벌적인 유동성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43,000원 밴드입니다. 42,000, 43,000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안 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엄청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저 때도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 저 자리 이후에 지금 96,000까지 올라왔다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정도 조정은 사실상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에요. 이건 조정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만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이 조정이 너무 적게 나왔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또는 인텔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반등을 곧장 붙여내는 게 베스트겠죠, 얘도. 근데 저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지금 앞서 레포트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반등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총알을 모아놓는 건 어떨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추가적인 할인이 나타난다.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저는 더 낮추시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봐요. 훨씬 더. 자, 두 번째는 이제 SK하이닉스인데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봤던 이런 보고서 외적인 부분도 저는 작용을 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영향을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SK텔레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5,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주가는 꽤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주가가 빠지면서 하단에서는 이제 투매 물량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에 이 하락을 할 때 자, 이 자리가 브레이크를 잡아준 역할을 했고 그죠? 그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데 자, 저는 이 브레이크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앞에서 나왔던 하단 그러니까 114,000원대가 한번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이 떴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제 갭이라는 부분이 지금 떠 있는데 이런 갭은 메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던 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매년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베스트 종목에 대해서 10위권 안에 뽑을 때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고요. SK하이닉스도 항상 등수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도 이 SK하이닉스 옛날 별명이 이제 서민하이닉스거든요. 3만원대부터도 정말 옆에서 지켜봤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를 빠지라고 기우제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더욱더 건전해진다고 저는 봐요. 대신에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조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조종이 언제쯤 나오고 어떤 가격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우량한 종목을 살 때 좀 손해가 좀 길어가지고 마음고생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곧장 넘어가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손해를 오랫동안 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기는 싫거든요. 이왕 사는 거 좋은 가격대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음 편하게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 이 종목군들이 빠졌을 때 좀 사고 싶은 마음을 조금 한번 좀 참아보는 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때는 한번 함께 한번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포트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이 레포트를 쓰는 사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미국의 회사 모두 다 짜증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일부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거기에 대비하는 전략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오늘 명품주하고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정말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 개별주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목별 장세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짧게 5% 10%를 먹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그게 힘들다면 조금 매매를 쉬는 것도 괜찮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다시 즐겁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